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여러분, 중앙입니다. 네, 현재 약한 달간의 이 하락 조정과 약 2주 정도의 이 횡보장에서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대한전선과 이 LS 전선의 이 관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주가 흐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 대한전선의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 마지막으로는 최종 목표가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용돈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 약20%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많은 수익을 드렸으니까 자,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현재 주가미와 3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대한전선 지금 LS 전선과 굉장히 압수수색으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자, 우리 다 같이 무혐의라고 한 번씩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대한전선 이 52주 신고가 2950원을 터치를 하고 지금 한달 정도 하락 조정을 주면서 완전 거래량도 없이 지금 되게 지치시고 힘드실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LS 전선과 이 대한전선 측으로 이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이 믿고 있었던 이 14,000원 이 지지 구간을 지금 살짝 하락 이탈을 한 상태인데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미리 이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최근 매매 동향 보시면요, 현재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저번부터 물량을 모아오고 있고요. 기관계도 조금씩,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조금씩 물량을 모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 자, 이런 기관들이 물량을 모은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관들은 괜히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어가면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전선이 이 LS 전선의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되게 눌리고 지금 지친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은 무혐의가 날 거라는, 자, 이런 결론을 다른 기관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을 모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구간 절대 우리 주주 여러분들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런 지치고 힘든 이런 횡보장에서 물량을 털고 이제 빠져나가실 때마다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아먹으면서 이 최저점에서 다시 물량을 모아오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상승을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문자 주신 분들에게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방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이렇게 저한테 입장 요청만 보내주시고 이제 문자로 닉네임이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입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문자로 이름이나 닉네임을 알려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자, 이제 입장 요청해서 이제 제가 이제 대조를 하고 이분이 들어왔거나 확인을 한 후에 자, 이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방에 들어와서 이 정보만 빼가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다 제가 무시를 눌러서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요청하시고 문자로도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자, 다른 종목에 관해서도 대응 전략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이어서 대한전선 지금은 이 압수수색 등으로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런 횡보장에 있지만, 현재 우리 대한전선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전력난 문제가 계속 속출되고 있고요. 제 이에 따라서 정전까지 발생하면서 큰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의 이런 빅테크들이 설립한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고요. 기존의 이 전선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는 2026년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선의 부족함은 늘어날 거고, 대한전선, 그래서 현재 지금 압수수색 등으로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이지, 그 후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 이동의 이 변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주 여러분들, 만에 하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 주가라는 게요, 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요, 이 우려감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미리미리 자, 시나리오를 짜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이 믿음과 신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 용돈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사비를 털어서 충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는요, 제가 7월 23일에 장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종목명은 셀리드, 매수가는 1,800원 이하, 목표가는 5,000원 이상에서 자율매도하라고 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200% 정도 이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중을 좀 강하게 해서 제가 50% 정도로 맞춰드렸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드리면서 종목을 주는 이 재료까지, 이유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전체 정성수, 저에게 이번에 문자 주신 분이 230명이 계셔서 230명 모두에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셀리드에 대해서 차트 간단하게 보고 오실게요. 이게 셀리드 차트인데요. 엄청나게 상승했었습니다. 제가 7월 23일, 제가 이날 들어갔거든요. 보시게 되시면 이 다이아몬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매인 매수 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 보시면요. 자, 시가 1,745원, 자, 고가 2,285원. 이날 상한가까지 가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800원 이하에서 충분히 우리 구독자님들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상한가, 그리고 갭상승 하면서 총이 4거래일 만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6일날 금요일, 시가 4,565원, 고가가 5,010원까지 또 상한가 찍어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5,000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5,000원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이 5,0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200% 정도의 수익을 정확하게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율매도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한 후에 이런 고점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250% 그 이상까지 수익이 날수 있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 최저점과 최고점을 귀신같이 찍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안겨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려요. 이러한 타점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발굴하는 거에 대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나도 혹시나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한번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네,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4674-9671 하나로 추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용돈 종목 가져가셔서 주말에는 우리 가족들과 같이 외식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대한전선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긋지긋한 하락 조정, 이런 횡보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추가 혹은 신규 매수를 언제 해야 하고, 매수를 했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대한전선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 놨고요. 옆에 보시면 각 상황별로 대응책까지 정리하면서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대응 전략 자료 가져가셔서 대응하신다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 중이시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당연히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4674-9671 하나로, 자, 우리 대한전선 무혐의다, 자, 무혐의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을 우리 대한전선의 이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있는 이 채널의 성장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오는 문자가 많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처 못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30분에서 1시간 내에 답장을 드리는데, 만약에 답장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내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이 스팸 문자로 간주돼서 문자가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요, 다른 번호로도 한번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장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요,
네, 저 주가미와 함께하는 사막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자,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것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한분한분제 자산처럼 맞춤 자산 매분 전략도 제공해 드리고요.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게 선착순으로 200명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제가 첫 번째 진행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 한분한분 집중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제가 정말 집중해서 케어해 드리기 위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맡겨 드리고요. 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주주 여러분, 3억이라고 하면 큰 금액 같이 보이지만 네, 저와 함께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3억이라고 시드머니 거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프로젝트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셨을 때는 영상 아래에 나오는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거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로 누르시면 자, 이러한 화면이 뜰 겁니다. 네, 주식감별사 주가미의 구독자 소통방 2기입니다. 1기 때 이제 만명 이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 제가 한분한분한분 도움을 드리려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1기 방을 맡겨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2기 방을 이제 오픈했는데요. 무튼 이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분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다 끝났습니다. 입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누가 들어왔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제 개인번호 010-4674-9671 하나로 텔레그램 닉네임이랑 입장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자, 혹시나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냥 이 번호로 텔레그램 방 입장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 그리고 텔레그램을 띄워놨는데요. 이 엑셀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종목들을 쭉 정리해 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까지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하면 모든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로 진행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일 보시면 에머리지라는 종목을 1049원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1092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4.1%라고 기록을 해놨죠. 자, 보시면 텔레그램에도 에머리지 매수가 1049원 이하에서 기존 30% 매수가 드렸고요. 그 아래에도 보시면 에머리지 매도가 1092원 전량 매도 하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절한 종목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알체라라는 종목을 빠르게 먼저 손절을 하고 에머리지로 바로 멘징을 해서 사실상 손실은 아니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파일에 보시면요. 네, 알체라 2275원 이하에서 비중 10% 스캘핑으로 빠르게 진입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래에 바로 알체라 추가 매수 하고 2170원 이하 비중 10%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체라는 3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비중 30%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깨지면 손절도 각오해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 알체라 2100원 이하에서 비중 10%로 마무리로 하면서 평당가는 2160원일 겁니다. 일단 원하는 가격대와 비중은 확보됐네요 라고 하면서 평당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에머리지 바로 매수 들어가서 멘징을 시작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체라 2100원 이상의 비중 전량하고 빠르게 손절하고 에머리지로 멘징 해볼게요 하면서 에머리지로 수익 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수익률 가장 높은 거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은 HD 현대말리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매도가 195,000원 해서 수익률 총70.6% 달성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5월 7일 상장 전날에 내일 상장하는 날이죠. 내일 시초에 대응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초에 바쁘겠네요.
라고 하면서 다음날 이제 장 시작을 하고 현대마린 솔루션 일단 관망 유지해주세요 하고 장 시작하고 1분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목명 HD 현대마린 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이하에서 네, 장 시작한 지 9시 18분 네, 18분 만에 매수가 113,000원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단타 기준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익지를 해도 괜찮지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단타 기준으로 그날그날 매수 매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HD 현대마린 솔루션 매도가 195,000원 이상으로 매도가 드렸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포트 비중 조절 및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일단 안전하게 익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모든 타점과 수익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이 위에 있는 종목들도 다 방에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모두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 주가음의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자, 입장 신청 후에 010-4674-9671 제 개인 번호로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자, 이름 남겨주시면 자, 확인하고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입장하고 나선 저와 함께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